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어디 있을까요? 단순하게 짧은 걸 갖고 맞췄다 안 맞췄다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도 질문 있습니다, 저. 호기심이 왜 이렇게 많아?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? 무당이라면 점을 다 맞춰야 되는 건가요? 사실 그게 좀 난해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. 네. 이거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. 솔직히 나 또 돌직구잖아. 그렇지.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거냐. 그러니까 점상에서 네. 내가 점을 보는데 저도 말 같지도 않고 묻지도 마. 그리고 딱 자를 때가 있었어요.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나가서 불친절하네, 뭐 하네 했는데 내용들이 뭐냐면 자기 인생에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. 네. 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어디 있을까요?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답변을 탁 쳐버려 말하지도 않다.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설명할처럼 깊은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하고 물어봤는데 뭐 성의가 없다든가 대답을 회피하든가 뭔가는 하고 얘기를 하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. 방해를 하는 존재가 무엇이 있어서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타고난 운명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쪽 길을 가고 있어. 네. 원인은 그런 원한 귀, 엉뚱한 뭐 내가 친구를 살해했는데 그게 원한이 나한테 비니처럼 와서 나를 흔들고 있으면 이 운명이 이리로 가겠어?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지? 이 원리를 이해를 내가 시키는 거야. 그럴 때에는 원래는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세대는 네가 원래는 A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B 스타일로 가고 있다. 그래서 너는 B 스타일로 가면서 흉한 어떠한 일이 생길 거다. 이거를 A 방향으로 틀어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. 이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제자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어려운 점사가 돼버린 거예요. 일반인은 그냥 빨강인지 파랑인지만 얘기해 주세요. 팔려요? 안 팔려요? 저 남자가 나한테 돈을 줘요? 안 줘요? 저 이사 가요? 안 가요? 이렇게 단순한 거에 대한 것만 맞추라고 하면 그거는 신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깊은 운명의 고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운명은 섬세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가 하나 이물질이 끼거나 뭐가 됐을 때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. 시계가 톱니바퀴가. 안 돌아가죠. 그 안 돌아가는 원인을 제거해야 원활하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부담감은 무당이 100% 안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때 했는데 틀렸어 라고 하지 말고 뭐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다시 답이 나와요. 그 무당 말이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바로 앞에 거를 얘기를 해서 눈에 딱 보이니까 맞춘 것처럼 이렇게 딱 빨리 알게 되는 거지 답을. 그렇죠. 근데 이 도출이 세거나 이 공부를 많이 한 제자는 어차피 일로 갔더라도 이 사람의 5개월 후에는 이 집을 털어야 돼. 지금 샀더라도 너는 결국에는 이 경매가 들어온다는 건 뭔 사연이 있는 거를 맞춰서 너는 그 집 못 가져 네 거 아니야.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무당은 제 거라는데요. 그 무당은 거기까지 봤으니까 명의 이전을 해서 등기를 쳐서 내 거가 맞았지만 진짜 한 5개월이 지난 때 보니까 어떠한 빚보증을 잘못 써서 뭐 해서 갑자기 내가 내 집을 내 쫓겨나게 생겨서 내 이름을 거기서 빼버리고 내 게 아니게 되면 6개월 후에는 이 무당이 맞힌 거잖아요.
그러니까 단순하게 짧은 걸 갖고 맞췄다 안 맞췄다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먼 미래를 보느냐에 그 결국에는 그 답이 나온다 이거야. 그래서 무당마다 능력이 다른 건 간단하게 짧게 앞니를 빨리빨리 보는 제자가 있고 그 연결고리가 길어서 1년 후, 2년 후, 3년, 4년 후에 이 사람의 운명을 아니까 이쯤에서 너는 운명을 바꿔라 하는 제자가 있고 그래서 그걸 딱히 100% 맞춰야 돼요. 그 100% 맞춘 거를 오늘 얘기한 거를 내일 뭐 확인을 하겠어? 무당말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건데 그래 그런 뜻이야. 내가 그걸 비켜가고 난 말장난하고 이런 것이 점상에서 되게 싫어해요. 나 대놓고 팍 질르지. 그렇죠. 뭐 한 자락 깔고 뭐 아니 너는 그렇게 될 거야. 뭐 이 그 무당이 아니지. 심리 상담 진짜 그냥 까부는 얘기고 무당이면 자기 성수의 말을 정확하게 믿으세요. 애기씨들.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? 난 그냥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? 그러지 마. 우리는 신의 종이고 신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사제야.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빨강이라고 얘기할 때 이유가 있어. 근데 지금 당장 그 이유를 제자한테 일러주지 않아도 한 달을 가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났을 때 아, 와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. 이래서 빨강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구나. 반드시 알게 돼. 자,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나아가는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. 네, 오해하지 마시고요. 자,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께 좋은 질문,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